약간 비방 버전이면 방송 버전도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난 뭐해? 키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연 나인우입니다. 섹스의 연인이라는 드라마는요, 손을 잡으면 그 사람의 근 미래를 볼 수 있는 아주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소녀 슬비와 모든 게 완벽한 삶을 살다가 한순간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굉장히 불행한 남자 공수광이 만나서 서로의 운명을 거슬러서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런 판타지 로맨스입니다. 슬비라는 캐릭터는 사람의 손이 닿으면 그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세상과 그 능력 때문에 세상과 철저히 단절된 채로 살아왔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경험도 전혀 없고 현실 세상에 전혀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세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호기심이 너무나 많고 사랑 앞에서는 자신의 모든 걸 내던지는 그런 용기 있는 캐릭터입니다. 네, 공수광이라는 캐릭터는 좋은 환경에서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의 노력으로 이제 평범한 인생을 살려고 지내고 있던 중에 슬비라는 여자 주인공을 만나면서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서 내 탓이다라고 좀 더 생각을 하면서 죄책감과 두려움에 누군가를 또 곁에 두면 잃게 될 거라는 두려움에 쌓여진 어떠한 인물을 연기해 봤습니다. 저는 롤러코스터 저희 드라마는 그 다음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과연 올라갈지 내려갈지 어떤 우리에게 무슨 일이 펼쳐질지 굉장히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스토리가 가득한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함께 즐겁게 즐기시다가 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롤러코스터. 출발과 도착. 어떠한 출발점에서 수광이와 슬비가 다른 곳에서 출발을 하지만 도착 지점은 어쩌면 같을 수도 있는 과정들 그런 게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출발과 도착이라는 다섯 글자를 말씀드려봤습니다. 저는 제가 죽는 날이요. 뭐야 나랑 똑같네? 진짜? 저 진짜 제가 어떻게 죽는지 알고 싶거든요. 이거 약간 비방 버전이면 방송 버전도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난 뭐해? 나도 죽는 날. 너도 생각해. 약간 좀 라이트한 버전으로. 내가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날지. 다음 생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잖아. 그니까요. 있다면. 있다면 언제 여행을 갈 수 있는지. 해외 여행이 너무 가고 싶은데 항상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여기 회사 같은 거 안 계세요? 아 계세요? 다 저의 선택이에요. 아 좀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원작을 일단 저희 둘 다 봤죠. 네, 봤죠. 재밌게 봤고 저 같은 경우는 더 다양한 모습과 재미를 위해서 각색된 대본을 토대로 좀 더 풍부하게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웹툰 원작을 너무 재밌게 읽었었고. 슬비가 이제 19살의 슬비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실 슬비라는 캐릭터는 사실 또래 19살보다는 굉장히 사회적인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 모습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음악을 신나는 음악을 틀어요. 항상 대기실에 딱 처음 들어가자마자 신나는 음악. 왜냐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슬비는 항상 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옆 대기실이 시끄러웠죠. 왁자지껄하더라고요 항상. 맞아요. 그래서 옆에 보면 슬비 옆 서현님이 써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저희 스태프분들이랑 오면 꺄르르 하면서 이제 맞아요. 저도 네. 같이 즐겼던 기억이. 맞네요. 그렇죠. 네. 네. 와서 좀 많이 둘러봐요. 그게 이제 촬영 현장을요. 네. 긴장을 풀 수 있는 저의 방법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긴 한데 항상 뭐가 있나? 아니면 요런 게 있네? 그냥 항상 뭐라 해야 되지? 둘러보는 습관이 있어요. 네. 그런 게 좀 있어요. 꼭 해야 되는 저만의 루틴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인위적인 만남은 굉장히 좀 피하는 스타일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쉽게 온 건 쉽게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명을 믿습니다. 저도 자만추. 네.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네. 그러니까 걔가 생각했을 때 수강이를 연기하는 인우 씨의 모습은 완전 100. 하지만 수강이 자체와 인우 씨 자체는 다르죠. 뭐가 달라요? 많이 다르죠. 말씀해 주시면. 네, 일단 장난기가 너무 많다는 거.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말했지만 수강이는 그렇게 장난을 치지 않는 캐릭터고 굉장히 진중하고 매사 열심히 사는 그런 캐릭터지만 인우 씨도 물론 매사 열심히 살고 그런 책임감 있는 사람이지만 네. 장난기가 굉장히 많다. 이런 부분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야 또 사연 씨가 이제 처음 오고 적응을 하실 때 끝까지 그러시던데요? 제가 좀 편하라고 오늘도 그러시던데요? 제가요? 네 저는 10개 중에 9개가 싱크로율이 닮았습니다. 어떤 거요? 하나를 제가 뺀 이유가 네. 리더십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서현 씨와 인우 씨가 첫 만남을 통해 네. 첫 작품을 같이 찍었습니다. 네. 저희 하면서 많이 친해졌고 실제로 징크스의 연인 원작을 토대로 저희 재미있게 잘 찍었으니까요. 해외에 계신 팬분들 혹은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저희 작품을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저희도 사실 촬영을 끝낸 지 꽤 시간이 지났지만 저희 또한 함께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설렘을 이제 함께 드디어 공유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저희 드라마는 여러분들께 웃음과 재미뿐만 아니라 감동과 행복을 드릴 수 있는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작품을 보시는 동안 힐링 많이 많이 하시고 행복 가득한 나날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키팬 여러분, 저희 드라마 징크스의 연인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See you on 비키.